만시지탄입니다. 정치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수사로 가두어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. 이번에 두 전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입니다.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설을 갈라치게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습니다.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습니다.